이분은 굉장히 뜨거워요. 뜨겁다 못해서 지금 활활 타고 있는데요. 이제껏 출연하신 분 중에서 가장 센 분인 것 같습니다. 어, 진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주가 굉장히 뜨겁고 강하다고 생각했는데 네, 이현 씨셨군요. 네. 어떤 고민이 좀 많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네. 이렇게 사주가 한쪽으로 쏠려 있으면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환경적으로도 좀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궁금하시다거나 뭐 이런 거 좀 있으실까요? 제가 결혼을 할 수 있을지? 결혼할 마음이 있으세요? 저는 그게 진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더 행복할 수 있다면 결혼을 하고 싶은데 결혼을 해서 제가 더 불행하다면 안 하고 싶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엄마도 어쨌든 이혼을 하셨다가 이제 지금은 재혼해서 너무 행복하게 사시지만 그 이혼하시고 나서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제가 다 아니까 네. 이혼이 너무 하기가 싫은 거죠. 결혼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정말 이혼할 확률이 0.1%도 안 될 것 같을 때 하고 싶은데 근데 그게 사실 말이 안 되니까 사람 일을 모르니까 근데 왜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 이혼을 생각하세요? 그러니까요. 이 사주는 굉장히 세고 강해요. 광활하고 척박한 사막에 태양이 하나 홀로 떠 있는 느낌이에요. 태양은 두 개일 수가 없잖아요. 혼자 우뚝 서 있어야 되고 주변에 어떤 사람이나 어떤 관계적인 것들이 들어와도 다 녹일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와, 거의 뭐 용암이에요, 용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복이 박해요. 맞아요. 예은 씨는 되게 여리게 보여요, 저는. 여기 아니, 강한 거야. 여기 막 태양이 이글이글 있는 거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좀, 이렇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은 좀 못 참고 다 해야 되는 성격이기는 했거든요. 그냥 세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뭐 기가 세다. 사실 이 사주는 무관사주라고 해서 웬간한 물이라는 관의 남자가 들어와도 약간 견디지 못할 가능성이 많아요. 와.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연애도 좀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네. 왜냐면 본인은 가만히 냅둬도 본인 스스로 알아서 잘 굴러가는 여자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남자가 본인에게 많은 것들을 해주면서 네. 약간 성취감 또는 이 여자한테 내가 좋은 남자라는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틈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본인에게 기대려고 하는 남자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맞아요. 진짜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게 모든 연애가 다 20대 남자였거든요. 어릴 때는 그냥 또래를 만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지금 33이 되다 보니까 계속 저는 나이를 먹는데 남자들은 계속 조금씩 어려지는 거예요. 막 4살, 5살까지도 내려가더라고요. 미완성되고 자리를 덜 잡고 네. 그래서 약간 기대면서 네. 의존하려고 기웃기웃대는 남자. 그런 남자들만 주변에 넘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남자를 만나면 그냥 본인이 먹여 살린다. 근데 저는 솔직히 먹여 살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남자들이 꼬이는 거죠. 제가 한번 만났던 분 중에 그분도 이제 일을 끝나고 저희 집에 오시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이제 저한테 아 이제 편의점에 가서 칫솔을 좀 사다 줄 수 있냐 그래서 그럴 수 있다 했더니 그럼 팬티도 좀 사다 줄 수 있냐 샀거든요? 사긴 샀어요? 네, 사긴 샀어요. 근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이걸 내가 지금 사다 주는 게 맞나? 이거 본인의 그 물건도 스스로 구매를 못하는 사람이라면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뒤에 얼마 뒤에 바로 헤어지게 됐었던 적이 있어요. 자기가 사갖고 들어오든지 아니면 자기 매니저를 시키지. 그니까 제 말이요. 그리고 예은 씨는 솔직히 그니까 제 말이요. 그리고 예은 씨는 솔직히 연예인이잖아. 그게 제 말이거든요. 연예인이잖아. 근데 만약 편의점에서 만약에 혹시라도 계산하신 분이
남자 팬티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래. 배려를 안 해준 거지. 예은 씨에 대한 배려가 1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또 제가 성격이 되게 좀 털털한 편이다 보니까 그냥 웬만해서 막 누가 뭐를 부탁해도 그냥 그래 그래 막 이렇게 오케이, 하거든요. 오케이. 그러니까 약간 선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약간 어디까지 되고 네, 뭐 예를 들면 뭐 막 뭐 하면 뭐 내가 살게 이러고 뭐 아니야 괜찮아 나 안 데려다줘도 돼 막 이런 식으로 뭔가를 하니까 아 얘는 괜찮은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항상 매니저한테 그런 걸 시키다가 그게 버릇이 된 거야. 그럴 수 있어. 근데 맞아요. 시킬 사람 지금 없는 거야. 간 거야 지금. 그러니까 갑자기 옆에 있는 사람도 시킨 거야. 맞아요. 그럴 약간 수 그게 몸에 배. 맞아. 어렸을 때부터 연예인 했을 확률 높네. 그렇죠.